줄넘는 즐거움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정통 줄넘기 강자 줄넘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뜬 운동을 할 때 폼생폼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폼생폼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럼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참 멋지죠. 어떤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운동선수든 운동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세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가령 기량이 비슷한 운동선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자세가 좋은 선수가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기능은 좋은데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자세는 좋은데 기능이 조금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줄넘기에서도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폼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줄넘기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하는데 기능 습득이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줄넘기 폼생폼사로 들어가 볼까요? 줄을 넘을 때 좋은 자세를 만들기 위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줄을 넘을 때 좋은 자세, 안정된 자세로 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손동작에 관한 건데요. 손동작. 우리가 줄을 넘을 때 이 손동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몸동작에 관한 겁니다. 내 몸의 중심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아. 그리고 세 번째가 발동작에 관한 건데요.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할 때 이 발동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손동작에 관한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줄을 넘을 때 네. 손동작을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점프도 높이 하고 손동작도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줄을 넘을 때는 아직은 줄을 넘는 리듬감이라든지 또 점프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점프도 높이 하게 되고 팔도 크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고 손잡이가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팔꿈치를 중심으로 손동작이 움직이게 됩니다. 줄을 넘게 되면 팔꿈치 이하를 가지고 크게 돌리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고 줄이 출렁출렁 되면서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팔꿈치가 이렇게 몸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던데요. 네,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네. 어깨를 중심으로 팔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깨 쪽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게 되면 편하고 좋은 자세에서 줄을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줄을 넘어야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을까요? 줄을 넘을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손잡이가 내 몸에 가까이 올수록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떨어질수록 안 좋은 자세가 되는데요. 줄을 넘고 표현을 해보면 자, 지금처럼 손잡이가 몸 가까이 오게 되면 네. 팔이 전체적으로 내 몸에 힘을 받아서 이렇게 손목으로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고 안정되게 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손잡이가 몸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줄을 넘을 때 어떤 친구들 보면 손잡이는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이렇게 줄을 넘게 되면 손잡이 위치가 높아지고 줄을 넘을 때 불편하고 어색한 동작이 됩니다. 자, 손잡이가 가까이 온다는 것은 허리보다도 낮은 위치에 손잡이를 위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줄을 넘었을 때는 이 팔꿈치가 내 몸통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위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손잡이 위치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보다 높이 오는 것보다는 낮게 손잡이가 위치를 해 있어야 줄을 넘을 때 이 팔이 전체적으로 내 몸에 힘을 받아서 손목으로 지금처럼 이제 가볍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손잡이가 내 몸 가까이 왔을 때 이 줄 끝은 이 내 몸에서 20cm에서 한 25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은데요. 네. 손잡이 길이가 기본적으로 20cm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20cm, 25cm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줄을 넘다 보면은 머리에서 줄 돌아가는 높이가 어떤 친구들은 타이트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아. 이렇게 높이 돌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안정된 자세에서 줄을 넘을 때 이 줄 머리에서 높이는
10cm에서 15cm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10cm, 15cm 정도. 네, 그렇습니다. 줄을 넘는 친구들을 보면요. 똑같은 길이의 줄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머리에서 아주 가깝게 돌아가는 친구가 있고 네. 어떤 친구는 머리에서 이렇게 높이 떨어져서 돌아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줄 길이를 가지고 손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머리에서 줄 돌아가는 높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잡이를 몸 가까이 하면서 이 손 동작을 크게 자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머리에서 이만큼 높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 손잡이가 내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줄을 돌리게 되면 자 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줄이 머리에나 발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선생님 줄은 굉장히 긴데 발에 자주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줄은 길지만 머리나 발에 걸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줄이 짧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줄을 넘을 때 줄을 짧게 해놓고 넘는 것보다는 길게 해놓고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럴 때는 손잡이가 몸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중심점이 높거나 낮게 되면은 머리에 스치거나 발에 걸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 줄이 길면 잘 안 걸릴 것 같은데 손 동작에 따라 자주 걸리는 원인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도 하지만 점프하는 타이밍이나 리듬감이 좋지 않다든지 네. 그리고 자세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자주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줄넘기 폼생폼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손 동작에 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역시 우리는 운동할 때 폼사가 되지 말고 폼생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폼생폼사에 대해서 강좌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 또 다시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폼생폼사 1편은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든 영상이라서 편집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소리가 커서 잘 안 들린다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새로운 영상, 고화질 영상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